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은 쉬는 날. 동수야, 냄새 나 죽겠다. 꼬질꼬질한 것 좀 봐라. 일로 와. 에이, 무슨 일이지? 아, 싫어. 아, 죽어 죽겠어. 빨리 와. 아, 여보. 아, 왜? 아, 여보. 왜? 아, 쉬는 날 애도 안 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나 오늘은 어? TV 보고 놀 거야. 나 오늘 어 회사 쉬는 날이잖아. 모처럼 내가 왜 가야 돼? 안 가. 아이, 봄수랑 목간 좀 갔다 와야 목욕하러. 목욕 갔다 오라고? 내가 오늘 그래. 쉬는 날 애들도 보라는 거야, 나보고? 아이, 봄수 좀 봐. 꼬질꼬질해, 미치겠어. 아유, 너 왜 그러니, 너 이거 왜 그러니, 이거? 아니, 아니, 아까 나가서 막 길 걷는데 막 간지러운 거야. 그 굴렀어. 아, 간지러워서 굴렀어? 진흙탕에다가? 아유. 아유. 안 간지러워, 그러니까. 아. 아니, 봉수 살 살짝만 밀어도 이거 때로 막국수에 먹어도 되겠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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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때로 밀면 곱창이 나오겠네, 이거. 맛있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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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쩔 수 없네, 여보. 그럼 내가 봉수 데리고 목욕탕 갔다 올게. 에이. 아빠, 아빠, 아빠. 아, 뭐야? 뭐야? 나도 준비됐어. 얼른 가자. 어, 요리도 목욕탕 갈 거야? 빨리 준비 끝났어. 준비 끝났어? 나도 빨래. 요루야, 근데 근데 요루는 남탕을 못 와요. 요루 7살이잖아. 이제 못 와. 아빠랑 못 가. 이제 옛날에 갔는데. 아, 이제 7살에 다 컸잖아. 싫어, 나도 갈래. 요루야, 네가 이렇게 다큰 애가 들어가면은 남자들 놀래요. 들어가면 알겠지? 맞아. 아, 못 가. 아, 나중에 엄마랑 같이 가. 여탕. 아유. 아, 봄수야 이제 가자. 아, 좋아. 목욕탕 국민당. 여보 다녀올게요. 아, 여보, 여보. 여보. 왜? 그리고 봄수 참고로 몸살 기운 있으니까 절대 냉탕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아, 알겠어. 절대 들여버리면 안 돼요, 냉탕에. 아, 알겠어. 알겠어. 봄수야, 목욕탕 가자. 목욕탕. 목욕탕. 오늘. 아, 거기 아닌데. 봄수야, 여긴데. 어디야? 여기 있는데 목욕탕은. 어, 그렇게 멀단 말이야? 에, 봄탕 빨리 가자. 오늘 냉탕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고 잠수하고 신나게 놀아야지. 아, 이거 어쩌지? 봄수한테 냉탕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갈 텐데. 이거 뭐라고 말하면 좋지, 이거? 에헴, 봄수야! 응! 봄수야, 냉탕에 들어가서 노는 거 좋아하지, 봄수? 응! 에헴! 그런데 냉탕에는 말이야 가끔 상어가 나와서 잡아먹힐 수도 있어. 네? 진짜야? 아빠 거짓말, 아빠 거짓말 좀 하지 마요. 나도 막 다 컸다고 이제. 그런 거 안 믿어? 막 상어 같은 거 안 믿어? 아, 진짠데. 안 믿으려면 안 믿어도 돼. 안 믿다, 안 믿어. 그런데 아빠는 잡아먹기도 모른다. 진짜로. 에이, 알았어. 안 믿는 거 같네. 봄수야, 이제 가자. 목욕탕으로 가자. 뭐야 이거? 아, 여기다가 일단은 여기서 신발을 벗고 여기서 여기 신발 벗어. 여기서 신발 벗고 여기서 아까 아주머니가 키 줬잖아. 여기 열어 따고 여기다 신발을 넣는 거야. 신발 보관함. 신발을 굳이 이렇게 보관해야 돼? 아유, 그럼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그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 요즘 신발 비싸면 50만원도 한다고. 어허. 아우, 사람들이 많이 왔네. 아유.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도 왔네, 오늘. 봉수는 몇 번이야? 아빠는 120번이야. 저 119번이요. 아, 그러면은, 여기구만. 여기다가 옷을 넣는 거야. 자. 옷을 넣고. 오늘 봄수는 벗을 게 없는데? 네.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열쇠를 넣어야겠다, 아빠 거에. 자, 아빠는 옷을 다 벗었다. 아유. 어. 아빠의 뽀얀 속살이 보이니까 부끄럽구만. 이제 탕수육에 들어가기 전에 몇 킬로인지 봐야겠지? 이거 몸무게 재는 거예요? 체중계.
아빠 먼저 올라가 볼게. 아유. 어유, 어유, 아빠가 살 이렇게 많이 쪘나? 아유, 아빠는 60kg야. 아빠 근데 옆에 탈옥수가 있어요.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패션이야, 패션. 나는 어허. 몇 킬로 몇 킬로? 어여. 아빠 저 아빠 어여. 저 45kg나 돼요. 45kg. 나랑 어서 5kg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 15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빠랑. 아유, 아유, 아유. 아, 봄사... 때가 너무 마른가 봐, 때가. 아, 봄사에 목욕탕 보면은 저기 TV도 있고.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머리 말릴 때 쓰는 거야. 드라이기. 아, 드릴 같이 생겼는데. 아빠. 아, 너도 한번 들어봐. 오른쪽 클릭해 봐. 그리고. 우와. 우와. 아빠. 어. 이거 아빠 말리면 아빠 머리가 돌아갈 것 같은데. 아유, 그러게. 이거 왜 드릴이 있냐? 이거 아, 드릴 같은데. 아유. 이제 한번 탕 속에 들어가 볼까? 와. 오, 좋아, 좋아. 오. 오. 아, 일단은 몸을 샤워를 해야 돼. 아, 샤워부터 해야 되는 거야, 목욕탕 오면? 어. 봄수야. 일로 와 봐, 일로 와. 네. 자, 소금이 왜 있는 줄 알아? 어. 이거 알아요, 알아요. 왜 있는데, 왜 있는데? 이거 그 너무 물 많이 먹으면 어. 몸이 싱거워져서 소금 먹으라고. 아, 간 보라고, 간 맞추려고. 어. 아, 그런 게 아니야. 이 소금을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이빨에 닦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럼 소금으로 이빨 닦아요? 이거는 여탕에는 없다고 하더라. 남탕에만 있대, 소금은. 어? 아, 진짜? 오. 일단은 신경. 샤워를 하자. 자, 샤워. 몸을 깨끗이 씻자. 탕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아. 아유, 됐다. 아유. 자, 일단 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온탕, 열탕, 냉탕이 있구만. 저는 열탕에 들어가고 아, 싶어요. 아, 열탕 너무 뜨거워서 안 돼. 에이, 뜨거워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 한번 들어가 봐, 그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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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걱정하지 마. 아! 죽겠어. 아! 죽겠어. 아! 죽게 봤어. 아! 죽을 뻔했어. 죽을 뻔. 아!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아빠 이거 고문하는 데 아니에요? 아빠가 한번 어이구 얼마나 뜨거운지 나 한번 봐야겠네. 근데 가죽을 한번 넣어볼게. 어휴! 그냥 익어버렸네. 가죽이 익잖아. 돼지고기 넣어볼까? 어휴! 그냥 익어버렸네. 이거 얼마나 뜨거운 거야 이거. 어휴. 바베큐 해먹을 이거 탕 해먹으려고 냅뒀나 보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뜨겁네. 아! 안 되겠다. 따뜻한데. 온탕 가자 그냥. 아유 이 아저씨는 뭐 옷을 입고 들어왔어 탕을. 따뜻해. 아 따뜻해. 아 뽀글뽀글 뽀글. 뽀글뽀글. 아유. 아, 야, 몸을 푹 담궈야 돼. 푹. 아 그래야 때가 불어서 때를 밀기 쉽지. 봄수 아빠가 오늘 때 밀어줄게. 알았지? 어유 어유. 푹 담가 버렸네 아주 그냥. 아 때가 잘 벗겨지겠어? 때는 언제 벗겨요? 아 일단 좀만 조금 더 담아야지 이게 때가 좀 잘 불어가지고 때가 잘 벗겨지는 법. 됐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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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된 거 같은데? 네. 아 이제 이 때밀이 수건으로 아빠가. 오. 무서워. 이 몸에 있는 꾸정물들을 내가 한번 밀어볼까? 어디서 자, 밀어요? 네. 자, 어요. 3살 꼬마 여자애 왔네. 아빠랑 왔나 보다. 아빠랑, 그렇지? 아. 자, 그럼 여기 앉아서 하지 뭐. 자, 앉아봐. 자, 일단 비누칠을 먼저 해볼까? 스스. 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됐어. 간지럼. 자, 이제 무릎 뿌리고. 다다다다다다. 됐다. 그럼 본격적으로 때를 한번 밀어봐야겠구만. 자 일단 등부터 밀어야겠구만. 등이 너무 더러워.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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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아, 똥꼬에서 떼가라. 좋았어. 아, 좋은 기분이야. 아, 봄수 이제 앉아봐. 다리 좀 밀게. 다리. 앉아, 다리. 앉아, 앉아. 어떻게 앉지? X로 앉아야지. 오케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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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우와. 그럼 나 화가 아저씨들이 다 좋아하겠다. 봉수 때로 이렇게 그림도 그려도 되겠어. 우와. 이제 봄수 때도 다 밀었으니까 아빠 때도 이제 밀어야 되거든. 네. 봄수는 좀 놀고 있어. 아빠 때 좀 밀게. 저 놀고 있어요? 맞다. 네, 냉탕에 절대 들어가지 말고 상어 나오니까 알았어. 네. 이제 아빠 때 좀 밀어볼까. 냉탕. 냉탕에서 놀아야지. 때가 잘 안 밀리네. 냉탕. 봄수가 아무래도 냉탕에 들어갈 생각인가 보네. 감기 걸릴 텐데 말이야. 놀아야지. 자 여기 여기 온탕이었고 이 열탕 여기 들어가면 아까 죽을 뻔했고 냉탕. 냉탕. 여기 냉탕이잖아. 오케이 냉탕. 하이 아차. 자 여기 얼음도 있어. 아차 시원해 근데. 기분 저항. 부가부. 잠수. 뭐야 근데 아까 아빠가 냉탕에서 상어가 나온다 그랬는데 상어는 없잖아. 괜찮아. 뭐야? 상어! 아빠! 아빠 상어 갈아타! 온다. 상어! 아저씨 빨리 도망가세요. 상어! 우와 상어! 아저씨 빨리 도망가세요. 상어가 있어요 뒤에. 오랜만에 목욕하니까 정말 시원하구만. 오빠 진짜 그 냉탕에 상어가 있었다니까.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냉탕에 상어가 있어. 상어가 있었다 상어가. 아 여보 왔어요? 왔어. 아 봄수 어디 떨었어? 봄수 목욕탕 같이 갔는데 왜 봄수 혼자 집에 왔어? 같이 가야지. 아니 아빠 어디 갔었어요? 아까 그 냉탕에서 상어 나와가지고 저 도망갔다고요. 아 아빠는 그거 뭐야 떼밀고 있었지. 근데 왜 못 봤지? 아이씨. 그래 냉탕에 상어가 나왔다고? 상어 나왔다니까. 내 말에 맞지? 냉탕 들어가면 상어 나온다니까. 나 앞으로 냉탕 못 들어갈 것 같아. 다음부터 냉탕 들어가지 마. 감기 걸려. 알았어? 네. 올라가. 상어가 있었어. 여보. 왜? 봄수가 냉탕에서 상어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뭔 말이여? 봄수가 냉탕 계속 들어가려고 하길래 내가 상어 변장 옷을 입고 상어인 척 좀 했더니 진짜 상어인지 믿고 있나봐. 아유 진짜 자기는 장난꾸러기여 진짜. 아유 다시는 이제 냉탕에 안 들어갈 거야.